강남구가 24일 영동 전통시장에서 슬기로운 쓰레기 분리배출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행사는 영동시장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 전단지를 나눠주고 쓰레기 분리배출 동참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2025년도까지 현행 쓰레기 배출량을 약 10% 정도 줄이고자 합니다. 소중한 자원인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저희가 쓰레기 대란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구청 직원과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주민대표, 재활용추진협의회 회원 등 20명이 참여해 어깨띠와 피켓을 활용해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홍보 전단지와 일회용 마스크를 함께 배부해 캠페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슬기로운 분리배출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슬기로운 분리배출 화이팅! 화이팅!